네, 삼성 야구 때문에 난리가 났죠. 오늘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엔트리가 발표됐는데 뭐가 좀텅 비어 있다 그러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해외에 나가서 10억 대 넘는 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다. 각각 10억씩 넘는 돈을 걸고 했다라고 해서 삼성 라이온즈 선수 두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최근에 이렇게 거론된 선수들은 최종적으로 한국 시리즈 엔트리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됐는데 이두명 외에도 추가로 한 선수의 이름까지 엔트리 명단에서 모두 세 명이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 투수인데요. 안지만, 임창용, 윤성환. 아주 쟁쟁한 선수들인데, 이렇게 중요한 그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이분들을 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전력의 핵심인데요. 네. 우완, 토종 에이스로 꼽히는 윤성환 선수, 그리고 중간에 홀드를 책임지는 안지만, 마무리 임창용까지 이세 명만 있으면 진짜 어느 팀과 맞붙어도 질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서 이 선수를 뺀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구단에서는 정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네. 선수 명단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빠진 겁니다. 네. 그 야구 팬들이시라면 이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네.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이번에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프리미어 12라는 국제대회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구에서 월드컵 같은 대회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명단들을 살펴보면 삼성 출신 투수가 4명이 선발됐습니다. 그중에 세 선수가 이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선수는 단순히 삼성 라이온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들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면 삼성 구단이 엔트리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세 선수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세 선수가 혹시 그 도박에 연루된 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큰 대회를 앞두고 삼성에서 오죽하면 뺐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만 이세 선수가 도박에 관련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